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이죠. 지금 이곳 해운대 백사장에서는 어엿한 성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예비 사회인들이 전통 성년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통 고유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이 현장에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전통 성년식에서는 성년이 되는 남자를 관자, 여자는 계자라고 칭하는데요. 관례를 시작하기에 앞서 관자는 동자복인 사규삼을, 계자는 노랑 저고리에 다홍치마를 갖춰 입습니다. 찬자는 관자에게 상투를 들고 망근을 씌우시오. 여찬자는 계자의 댕기를 풀어 쪽을 지으시오. 초가래 단계에서 이제 성인으로 성장할 것을 위해 머리 모양을 바꾸는 모습입니다. 계자는 새악머리를 하고 관자는 상투를 틀어 치포관을 씌웁니다. 또한 관자는 동자복을 벗고 어른의 평상복인 시미를 입는데요. 여기서 흰색 시미는 착용한 사람의 정신세계를 맑게 정화하고 자아를 올바르게 다스리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초가래가 어른의 평상복을 입는 단계였다면 제가래는 어른의 출입복을 입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때 계자는 빈혈을 꽂아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며 계자는 연두색 당이를, 관자는 도포를 외출복으로 입고 머리에 갓을 씁니다. 마지막 단계인 삼가래에서는 어른의 예복을 입게 되는데요. 여기서 관자는 갓을 벗고 머리에 복두를 씁니다. 이렇게 관자와 계자는 총 3번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삼가래가 끝난 후에는 초례를 통해 술을 마시는 마음가짐과 절차를 배웁니다. 성년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포합니다. 전통적으로 하고 나니까 정말 성이 진짜 성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기분이 미묘해요. Actually, up till now, I was reading about Korea and this kind of ceremonies, but taking part in this kind of ceremony is really impressive for me. And it reminded me of the importance of being an adult, and it reminded me of my parents, of course, and how I want to tell them how I'm thankful to my parents for bringing me up to this day, actually.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더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남을 사랑하면서 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열심히 사는 그런 성인이 되고 싶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먼 훗날 또 사회에 나가더라도, 사회 어느 곳에 가더라도 꼭 있어야 될 사람,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년의 날을 맞은 여러분들께 앞으로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